Times. 네, 오랜만에 점입 가아경 시리즈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점입 가아경. 가아경. 이게 오늘 보자면은 플레이어 플러스가 엄밀히 말하자면 점입 가경이라기보다 저음입 가경 예, 이렇게 해야 되죠. 네, 앞에 두 개가 싼 거예요. 예. 앞에 두 개가 159만 원, 159만 9천 원. 그 다음에 뒤에 세 개는 이제 커스텀 샵으로 아, 넘어갑니다. 네. 커스텀 샵으로 넘어가서 19 스트라토캐스터 랠릭이 750만원 752만원 그 다음에 57 스트라토캐스터 랠릭이 629만원 마지막 시간에 싸죠. 네, 60 커스텀 텔레 신라인 랠릭이 774만원 네. 이렇게 해서 저음 입가경 네. 이렇게 되고요. 오늘은 플레이어 플러스 스트라토캐스터 그리고 다음 시간은 플레이어 플러스 텔레캐스터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플레이어 플러스를 첫 시간을 했었죠. 네. 그때 은총 씨하고 네. 네, 같이 했었는데 험싱식 모델을 했었습니다. 이게 팬더 멕시코 플레이어 플러스 스트라토캐스터 HSS가 플레임이었는데 이거는 164만 9천 원의 가격을 가지고 오. 있었고요. 이게 픽업이 플레이어 플러스 노이즐리스 스트랩 픽업 두 개에 플레이어 플러스 험버커 하나가 장착된 험싱식 모델이었고요. 이거 은총 씨가 또 점수를 84점 네,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선생님이 하트리를. 78, 제가 80 네. 해서 은총 씨가 좀 하드카리 해서 네. 80.67 평균 점수가 나왔고요. 선생님은 보면 시원하다. 네. 우리가 그때 이제 그 그라데이션 예, 있는 네, 그 색깔이랑 그리고 오늘도 저기 나와 있는 저 색상이죠. 네. 저기 이제 코스믹 제이드. 제이드. 네, 코스믹 제이드 색상이었어요. 선생님은 보면 시원하다고 해서 폭염용 기타. 네. 은총 씨는 파랗게 물들었다. 저는 이제 이 플레이어 플러스의 별명인 네. 멕시칸 울트라. 아, 멕시칸 울트라. 네, 아메리칸 울트라와 또 비교 시연 영상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 챙겨 보시면은 비교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 플레이어 플러스가 네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저희가 지난 시간에 험싱싱을 먼저 했잖아요. 했고요. 오늘은 플레이어 플러스의 스트라토캐스터 모델이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텔레캐스터 그리고 하나 아직 안 한 모델이 픽업 세 개가 달린 내쉬빌 텔레가 있어요. 내쉬빌 텔레. 네, 그거는 저희가 또 준비되는 대로 보내드릴 거고요. 네. 오늘은 스트랩과 텔레를 순서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자, 오늘은 네, 험버커가 없는 네. 네. 또 엄청난 컬러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플레이어 플러스가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만 클래식한 디자인에 연주자를 고려한 새로운 사양과 다양한 컬러를 플러스했다. 그래서 플레이어 플러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색상을 또 알아보자면은 지금 선생님이 보고 계신 게 데킬라 선라이즈. 네, 데킬라 선라이즈. 하, 이게 또 칵테일 데킬라 선라이즈 맛있죠. 네, 네. 똑같이 만든 거. 생각만 해도 여기 침이 싹 고이는 그 선생님 지금 여기서 침 나온 느낌 좀 네, 났어요. 아주 새콤달콤한 네. 그리고 또 다른 색상으로는 오팔 스파크가 있고요. 오팔 스파크는 포페로 지판으로 나오고 에이지드 캔디 애플 레드 이거는 이제 톨터쉘 픽가드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고풍스러운 느낌을 자아냅니다. 이것도 역시 포페로 핑거보드로 나오고요. 오늘 데키라 선라이즈는 메이플 핑거보드 그리고 3톤 선버스트 메이플 핑거보드 해서 화려한 색감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스펙 바로 살펴볼게요. 159만 9천원 메이드 인 멕시코. 좀 싸네요. 네. 그 지난 시간에 이제 플레이어 플러스는 험버커가 있어가지고 164만 9천원 5만원 차이 나요. 5만원 메이드 인 멕시코고요. 전장 98.5cm 무게는 3.76kg 두께는 43+2mm 12프렛 뒷둘레는 75mm입니다 바디는 엘더의 글로스 폴리에스테르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메이플 모던 C쉐입 넥 사틴 우레탄 피니쉬입니다. 네, 헤드머신은 디럭스 캐스트 실드 락킹 헤드머신이고요. 전부 다 숏포스트로 네. 장착이 되어 있어요. 신세틱 본넛의 너트넛이 42.8mm 포페로나 메이플은 아까 설명드렸던 그 조합으로 나오고요. 지판은 지금은 메이플 통넥인 거죠. 그렇죠. 네, 지판 공률 반지름은 305mm 스케일 길이는 648mm 프렛은 22 미디엄 점프 프렛에 플레이어 플러스 노이즐리스 스트랩 픽업 3개가 장착이 되어 있는 HSS 아니고 SSS 싱싱싱 모델입니다. 네, 컨트롤은 마스터 볼륨 톤 2개 그리고 푸시풀 스위치가 톤 2에 달려 있는데 잘 안 빠져요. 빡빡히 하고 지금 저거 빼는 순간 넥을 더해줍니다. 아, 요거 넥. 네, 그래갖고 이제 뭐 2단에서 저걸 뽑아주면은 픽업 3개가 다 나오는 아, 네, 그런 나오겠죠. 세팅이 되는 거죠. 2 포인트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블락 세들이 장착이 된 모델입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트윈 리버브고요. 오, 좋다.
야, 좋다. 좋습니다. 예, 여기서 한번 빼볼게요. 그러면 GP 컵하고. 그렇죠. 활용도가 예. 상당히 높죠. 2단에서는 다 들어왔습니다 지금. 요톤. 함싱톤. 예, 3단에서 앞에 두 개. 이야, 이제 끝났죠? 네, 그렇습니다. 마샬로 복수팩으로 가겠습니다. 자, 뒤에서부터. 좋다 이거. 진짜 범용성이 상당히 뛰어난 모델이네요. 어, 좋다. 자, 이제 듀얼리스트. 마샬 게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얍. 깨끗하다. 어, 엄청 깨끗해요. 좋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그 왜 멕시칸 울트라라는 별명이 붙었는지 아, 알만한 네. 그런 사운드죠. 그러니까 우리가 빈테라 시리즈를 칠 때는 그런 네. 약간 어떻게 보면 좀 빈티지한 느낌의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미펜의 예전 그 올드 모델들에서 네. 기대하는 사운드가 있다면 얘는 좀 더 깔끔하고 범용적인 느낌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메이킹을 한번 해볼까요? 이야, 이걸 리볼브 넣고 딜레이 살짝 넣고 이 코러스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다 열어볼까요 피커? 예. 좋습니다. 그 세 개 다 열 삼싱톤이 되게 인상적이에요. 오. 아, 써먹을 때 많겠어요. 오. 앞 피커하고 중간 피커는. 맨 뒤에
좋아요. 아유, 깨끗해서 진짜 좋네요. 어떤 그런 울트라나 뭐 디럭스 네. 뭐 그런 류의 엘리트 류의 좀 이 레코딩의 활용도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네. 이제 그런 걸 생각했을 때 가격대가 좀 비싸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네. 걸 맥펜에서 이제 노릴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새로운 영역이 생겼다라는 거. 예전에 플레이에 비해서 조금 더 활용도, 범용성적인 측면에서 좋아졌고 네. 빈티지의 그 성향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빈테라로 가시면 되겠고 그렇게 모던의 네. 성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 플레이어 플러스로 오시면 되겠고 그래서 아주 좋은 또 대안이 생겼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게 앞에서 그 예, 색깔에 현혹되는 것도 있는데 지금 제일 잘한 건 이 락킹인 것 같습니다. 이게 튜닝의 안정성이 높아놓으니까 네. 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 스튜디오에서 활용도가 굉장히 네, 좋은 느낌에다가 또 눈이 즐거우니까 네. 네, 그러면 바로 반주에다가 시연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플러스. 좋습니다. 지금 요 상태에서 마샬 앰프 쳤거든요. 세 개 다 열어놓고. 그렇군요. 괜찮네요. 개인 네. 톤이 독특하네요. 네. 요게 그 세 개 다 틀어놓는 톤이 아주 활용도가 높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플레이어 플러스 스트라토캐스터 사운드 쭉 다 들어봤고요. 선생님은 또 한 줄 평 드릴게요. 일단 한 잔 합시다. 이렇게 일단 한 잔 합시다. 네, 데킬라 선라이즈. 그렇습니다. 아주 좋아요. 네, 멕시코 팬더의 뭔가 약간 떠오르는 태양가도 같은 네, 그런 새로운 모델이 나왔습니다. 데킬라도 선라이즈. 데킬라도 멕시코 술이죠. 아, 그러게요. 데킬라 선라이즈. 멕시코의 태양이 떠오른다 이런 느낌이네요. 알겠습니다. 저는 예쁘고 네. 이롭고 범용성 있고 절대 가성비의 기타 네. 예의범절. 아, 좋다. 이렇게 되죠. 예의범절. 자, 하겠습니다. 우리 스쿼드 또 해보면 멋있게 나온 것 같아요.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짜잔. 네, 선생님 사운드 29, 가성비 예. 17, 편의성 17, 디자인 18, 총점 81점이고요. 야. 저는 사운드 29, 가성비 17, 편의성 16, 디자인 18에서 총점 80점, 평균 점수는 80.5입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저는 지난번에 험싱싱이랑 점수가 완전히 같고요. 예.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운드 하나 올라갔고 편의성도 예. 하나 올라갔고 디자인도 하나 올라갔어요. 예. 그래서 78에서 81, 상당히 높은 점수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이게 만약에 은총씨가 있었다면 이거 평균 점수 한 82 나왔을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아. 지난번에 80.67, 이번에 80.5가 나왔습니다. 근데 선생님 점수가 좀 올라갔다는 게 주목할 만한 포인트고요. 예. 재밌는 거는 또 편의성이 저희가 웬만하면은 막 뭐 할 수 있는 기능이 좀 많고 범용성이나 이런 데서 점수를 좀 더 드리기 때문에 보통 텔레가 한 14, 15, 예, 스트라토캐스터가 한 15, 16 예. 막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예. 근데 이게 오히려 더 점수가 높게 나오는 게 이 톤2에 네, 넥픽업을 더해주는 이 시스템 자체가 생각보다 되게 다채로운 톤메이킹에다가 범용성을 올리는 데 상당히 도움을 예. 주고 있기 때문에 험버커 기타보다도 더 험싱싱 기타보다도 편의성이 더 하나가 높게 나왔다는 게 네.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 높은 점수를 주신 플레이어 짜잔. 플러스 스트라토캐스터 데킬라 선라이즈 같이 보셨고요. 갖고 싶다. 이거. 다음 시간에는 플레이어 플러스 텔레캐스터입니다. 159만 9천원. 제이드. 코스믹 제이드 색상. 예쁘죠? 멋진 색상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널 고정해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